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인상 깊게 보던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본 건데, 예전에도 제가 힙호푼이라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래퍼입니다. 세토.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너무 좀 심오하고 약간 내면에 약간 혼란스러운 내면들을 되게 잘 표현한 음악이 있었어요. 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좀 보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만 보면 약간 종교적인 색채도 있기도 해요. 가사를 구글 번역이 웬일로 좀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뭐 자신이 어떤 지금의 심리상태? 좀 복잡한 심리상태? 약간 멘탈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뭐 가짜 사랑도 싫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있는 여자들도 그냥 나한테 이제 관심이 있지 않고, 나는 자꾸 아래로 꺼져만 가고, 뭔가 누군가 나를 약간 뭐 구해주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솔직한 심리상태가 잘 반영되어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한때 한국 힙합에서도 이렇게 뭔가 뭐 쇼잉하는 그런 가사들보다 자신의 어떤 내면의 정신세계,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래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래퍼들 중에도 이런 공황장애 같은 거를 앓고 있는 래퍼들도 많고, 그거를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한때 또 한국 힙합에서 많이 있었고, 또 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인기가 많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래퍼들이 있었을까요? 한국 래퍼로 치면 약간 우원재 같은 래퍼가 있을 것 같네요. 스윙스도 약간 그런 식의 가사를 한때 또 쓰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진지한, 좀 시리어스한 비디오이기 때문에 저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토의 다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연출력이 이 가사를 몰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멘탈리티를 얘기하는 몽골 래퍼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겠죠? 아, 플로우가 특이하다. 뭔가 방황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너 허스키한 목소리로 I'm falling down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팩트가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주변의 사람들은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기분. 검은 사제들 같아요.
야, 저 이 래퍼가 이렇게 하드한 랩을 뱉을 줄도 몰랐지. 예전에 제가 힙합분에서 봤던 건 재즈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포효하니까 가사에 좀 진정성? 그런 거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오.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솔직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래퍼들이 아픔을 숨긴 채 쇼잉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려는 래퍼들도 많잖아요. 근데 래퍼들도 인간이니까 심적으로 되게 또 힘든 순간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오우. 와, 이거 되게 몰입감 쩐다. 연기력 같은 것도 느껴져요. 막 순간 이렇게 딱 몰입하게 되는. 와. 와. 와, 진짜. 저 좀 놀랐어요. 이런 래퍼인 줄은 몰랐어. 가사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또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의 어떤 퍼포먼스 할 때 그 진짜 자신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 되게 좀 저의 그런 기분도 되게 좀 진지해졌고 무거워졌어요. 근데 진짜 I'm falling down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내가 너무 요즘에 사실은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난 진짜 요즘 힘들어, 땅 밑으로 꺼져가는 기분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 같았어. 저는 좀 래퍼들이 다양한 가사를 쓰기를 원해요. 물론 뭐 쇼잉하는 래퍼들도 좋긴 한데, 누군가는 또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래퍼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인간이 숨기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되지만 몰래 감추고 있는 그런 아픔 같은 것도 얘기하는 래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악적인 세계관을 넓히고 했던 래퍼는 오래전 미국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텐타시온 같은 래퍼가 있을 수 있겠고, 한국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원재라든가 스윙스 같은 래퍼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스윙스 같은 래퍼는 쇼잉이나 이제 멘탈적인 거를 둘 다 좀 건드리는 래퍼기도 했지만, 잔잔하지만 되게 감동적인 뮤직비디오였다는 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